My side running out. No room. If how about your dear? No room. Just about 30. 8,000. One day, 270. Okay, thank you. 가구에 27만 동, 30만 동, 지금 15,000원. 가게 15,000원. 좀, 네, 도심 지역이라 그런지, 확실히 또 호치민이 대도시고, 그런지, 여기는 굳이 꼭 와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지인 있으면은 싸게 구할 방이 있어요. 월방. 일주일 방이든, 보름 방이든, 월방이든, 현지인을 알면은 현지인 통해서 방을 구하면 되게 싸게 구해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에어비앤비 한 22만원인가 23만원 주고 구했다니까 그것도 되게 비싸게 구했대요. 그 방 직접 들어와 봤거든요. 그 방에 직접 들어와 보고 방 컨디션 보고 크기 보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23만원이 비싸다 그랬어요. 현지인이 볼 때.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방이라도 현지인이 구하면은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지인하고 접촉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 있으면은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도 지난번 그 집 주인하고도 뭐 따로 잘로 톡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하면은 컨택할 수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네, 여기 결론은 이래요. 최소 네다섯 군데 돌아다녀본 결과로 호치민의 경우에 한했습니다. 다른 베트남의 다른 중소도시, 심지어 관광지조차도 이만큼 절대 이만큼 안 비싸요. 반값밖에 안 합니다. 다낭도 그렇고요, 야짱도 그렇고요, 달랏도 그렇고요, 무인회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하노이는 뭐 조금 비슷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하노이보다 더 심할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호치민에는 놀러 오는 게 아니다. 일단 네, 캄보디아 들어갈 때는 호치민 경유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처럼 그냥 정말 생존 숙소 한 군데 또 잡아서, 아니면은 1군은 괜찮아. 1군에 VBN 거리 근처에 있는 숙소들은 싸요. 도미터리도 많고, 도미터리가 아니더라도 여기보다 훨씬 싸요. 오히려 여기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전세계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또 인도와 러시아 노동자들 엄청 들어와서 거기서 일단 수요를 만땅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계속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안이 러시아인들도 여기서 일하는데요, 같은 방에 묵었던 러시아인 친구 하나는 불법 체류해서 여기서 영어 선생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기 학원에요. 학원이나 또 심지어 학교에서도요, 기간제나 혹은 아주 초단기 혹은 또 대체 교사 이런 거는 신분 보지 않아요. 그냥 뽑아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인인데 영어 선생을 사용해요. 그리고 시간당 18달러, 미화로 18달러. 러시아, 모스크바는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러시아에서 얘네들이 시간당 받는 돈은 미화로 5달러에서 7달러 사이랍니다. 직접 그래요. 그러니까 5, 3은 15, 5, 4, 20, 거의 3, 4배 정도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러시아 애들도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야? 그 비자 연장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비자 연장 안 해줘서 골머리 썩이고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요.
근데 얘들은 여기 불법 체류자 신세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일하러 온 거예요. 놀러 와서는 이렇게 눌러붙어서는 일하는 것이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이유는 여기 페이가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많이 세요. 많이 더 많이 줍니다. 러시아보다 베트남, 특히 대도시 호치민에서 월급 급여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게 비하면 물가는 싸고요.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 많이 합니다. 여기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야짱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무희들이나 혹은 러시아 여성들이 그 식당의 종업원, 서버 굉장히 일 많이 합니다. 찾아보시면은요, 로컬에 조금 규모 있는 식당들, 그런데 뭐 해산물 식당 조금 이래 이제 시내 가까운데 약간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고 번듯하고 좀 깔끔하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 가면은 러시아 종업원들 제법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오로지 하나, 여기가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기한 경험 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갑니다. 많이 호치민은 저도 이번에는 그냥 캄보디아 들어가는 경로로만 선택했는데 뚜껑 김에 제사 지낸다고 왔는 김에 매일매일 지금 마사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에어비앤비나 다른 여러 호텔 숙소 플랫폼에 필터링 되지 않는 현지 로컬 숙소 저렴한 데가 있지 않는가, 여기 직접 컨택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올리지 않는 영어 못하는 주인들이 싸게 올리는 데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한 다섯 군데를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실패했고요. 없어요. 대부분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게 물가가 비싼 거죠.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는 좀 어디 쉴 곳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칩니다. 이상요.